못 찾으신 거 같아요. 어? 지금 다이어트 중이신데? 반주로 좋죠. 갑자기 소주를 꺼내셨어요. 나 술을? 어, 소리 죽이고. 시위의 소주. 뭐야? 한 잔 더 하시지요. 드시는 게 아니고 밥에다가? 아니요, 밥물에 소주 타신 거죠, 지금? 아니, 그 소주를 넣으면요, 그 발열점을 낮춰줘요. 그래서 더 오래 끓어요. 잡곡이 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이어트에도 좋은데 소주를 넣어서 부드럽게 먹으니까 맛있기까지 해요. 어? 진짜? 좀 더 오랫동안 끓어서 잡곡이 좀 느슨해질 수 있어서 식감이 좋은 것도 사실인데 더 중요한 거는 알코올에만 녹는 성분들, 유효 성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미 속에 있는 폴리페놀 성분들이 알코올에 녹아서 잘 빠져나오기 때문에 항산화 기능을 더 활발히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한번 보자. 어떻게 됐나? 맛있겠다. 부드러워 보이긴 약간 한다. 잘 익은 듯한 느낌이에요. 살짝 지라야 맛있어. 약간 질게. 김밥 좋아하신다. 좋아 좋아. 반찬으로 뭐 드실지가 궁금해요. 약간 뭐 채소들 많이 사셨거든요. 어? 저거 고추향을 입힐 거예요. 그래서 또 이희우 선배님이 개그계의 장금이라고 지금 별명이 있어서 요리를 굉장히 잘하신다고. 캐시넛을. 캐시? 어머, 저거를? 튀겨야 돼. 고추기름을 낸 다음에 지금 캐슈넛 튀김. 우와. 우와, 닭튀김 같은 거 하시려는 것 같아요. 오, 맛있겠다. 근데 다이어트 중이시잖아요. 튀김 요리는 다이어트의 적 아닌가요? 상관하지 않아요. 칼로리가 높든 아니든 간에 중요한 게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아하. 맛있는 향을 내고 맛있는 적당한 간이 들어가야지 저는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또 우리가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0칼로리. 이게 요리에 너무 재능이 있으시니까 포기할 수 없으신가 보다. 색감이 다 들어간 거 맞죠? 아니, 재료를 정말 아낌없이 넣으시는데. 우와. 맛있겠다. 숨 많이 가는데. 우와. 아, 이게 요리인데? 어머. 아니, 손님 오시나? 야, 근데 저런 게 집에서 가능한 거였어요? 뭐 태국식 깜빵인데. 너무 맛있겠어요. 상진 씨 좀 분발하셔야 되겠네요. 해야 될 요리가 지금 100가지가 넘죠. 네, 프로그램 할 때마다 하나씩 메뉴들이 추가됩니다, 지금. 그치? 혼자서? 어? 친구를 초대한 게 아니고요? 다음에 저희도 좀 초대해 주세요. 맛있어. 어쩜 이리 맛있나. 잘 드신다. 그치? 근데 1인분 치고 너무 많은 밥도 것 같은데. 많은 것 같아요, 밥량도. 진짜 맛있어. 현희 씨 말이 맞네요. 장보기 운동을 하면 더 많이 먹게 돼요. 아니, 보기에도 이제 스트레스 안 받고 드시는 거는 이제 추천을 해드린다면은 그 아무래도 다이어트 고민이 있으신 분이니까. 양을 양 조절해야 되지. 양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또 음식 앞에서 마음처럼 되게 쉽지 않으니까, 진짜. 맞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해봤어요. 그런데 기초대사량도 막 그게 안 되는 것 같고 막 갱년기 여성들의 막 그런 고민거리도 막 겹쳐서 안 되는 것 같고 어우 막 제 의지대로 제 뜻대로 막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기 사실 노력을 하는데 다이어트가 마음처럼 쉽지 않은 거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희구 씨도 그렇고 다이어트 해본 분들은 아, 살을 빼는 거는 천년만년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찌는 거는 순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희구 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는 아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 비만연맹에서는 2030년 전 세계 비만 인구가 10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전 세계 성인의 약 13에서 18%가 비만이 된다는 겁니다. 국내 경우 이미 성인 10명 중에 3명이 비만이고요. 2030년에는 약 11명 중에 1명이 고도 비만이라고 예상이 있을 만큼
현대인은 끝없는 살과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희구 씨와 같은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요. 40대부터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함에 따라 기초대사량도 줄어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똑같이 먹어도 지방이 더 쉽게 쌓이게 되거든요. 네. 특히 완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복부의 내장 지방도 급속히 느는데요. 이렇게 차곡차곡 복부의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 지방세포 사이사이에 염증이 생성됩니다. 그럼 염증은 신진대사를 방해해서 더 많은 내장 지방을 만들고요. 네. 그럼 내장 지방이 또 염증을 만들고 염증은 또 내장 지방을 만들면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살이 더 많은 살을 불러온다는 건데요. 이 중년이 될수록 살이 찌는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네, 이유가 있죠. 우리 몸속에는 다이어트에 꼭 필요한 뭐 좀 생소하시겠지만 AMPK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는 체내에서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고 염증도 억제시키고 지방을 태워주는 일명 지방 분해 효소입니다. 네. 오래 굶거나 힘들게 왜 운동했을 때처럼 지방 사이즈를 줄여주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건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역시 이 AMPK 효소 생성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체내의 AMPK 효소가 줄어들면서 에너지 대사는 어려워지고 지방 사이즈는 점점 커져서 다이어트가 어려운 몸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이랑 살은 같이 늘어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근데 사실 어릴 때 살찌면 조금 이렇게 귀엽고 포동포동 막 봉돌이 같은 느낌인데 이게 점점 이게 막 울퉁불퉁해진다고 그러나 맞아. 몸이? 불어난 내장 지방에 피하 지방이 덮어져서 울퉁불퉁하게 뭉치면서 셀룰라이트까지 생긴 상태를 부종 비만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부종은 일시적으로 부었다가 사라지는 반면에 부종 비만은 체내의 나쁜 체액과 염증, 노폐물이 지방과 엉켜붙어서 끈적하게 얽혀서 쉽게 배출되지 못합니다. 네, 또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상 지방세포는 이 콩들처럼 지방세포가 잘 분리가 되고 있죠. 네, 이렇게 보이는데 반면에 지방과 염증이 엉켜붙은 진득해진 부종지방은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분리가 잘 안 되죠. 이게 이제 장기나 혈관에 달라붙어서 배출되지 못하고 빼기 힘든 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방이 엉겨붙어서 살이 쪄버리면은 살 자체도 문제지만 항상 질병과 세트처럼 오는 게 더 큰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염증 지방으로 만들어진 복부 비만은 각종 질병을 불러일으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데요. 복부 비만은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릴 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허리둘레가 37인치 이상인 여성이 27인치 이하인 여성에 비해서 조기 사망 위험이 80%나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죽어라 안 빠지는 끈적한 염증 뱃살이 사람을 죽음의 문턱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죠.